시간 주어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얼마나 어떻습니까? 젊고 건강한데요. 겉으로 가서 멀쩡해. 그래서 보냈어. 내가 그 사람 속도끼리 알 수 없잖아. 거기에는 매번 찾고 어떤 회사로 취업해서 갔을 때는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성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바로 결혼을 내가 벌써 2년 됐어? 아, 내가 벌써 4년 됐어? 이미 그때 가서 내가 뭔가를 붙이려면 늦어요. 어떤 실습을 나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파서 뭐 미리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는 그 인성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계속 보내지만 저도 안 사는 보내요. 근데 이렇게 전화와요. 근데 얘는요 굉장히 부성실해요. 자기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보고 싶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누가 나를 보고 좋다고 말해야 되고 누가 나를 더 잘 보고 싶어. 나 지금 내가 너무 좋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있어서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잖아. 이게 히라보에서 나온 노래인데 히라보에서 나온 노래인데 노래라고 해서 이게 재화예요. 물건이 재화예요.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물건이다라는 뜻이 재화인데 재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무형의 상품이잖아. 내 기술을 이용해서 내 마인드를 이용해서 고객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 1차 산업이 뭐야? 1차 산업이 농업이죠. 2차 산업이 기계 혁명. 뭐 컴퓨터라든가 뭐 많은 굉장히 기계들 있잖아요. 기계 산업. 3차 산업은 기계를 쳐놓는 거. 사람이 손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서비스 산업이에요. 내가 오너도 돼봐야 되고 내가 교수도 돼봐야 되고 내가 강사도 돼봐야 돼. 남을 가리키는 직업이 쉬워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무단한 노력을 하는구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은결이라는 사람 다시 봐요. 손을 가지고 평생을 바치는 손 가지고 여러분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연기를 배워야 됩니다. 모델도 모델 걷는 것만 잘하면 절대 프로 모델이 못 돼요. 반드시 연기를